출애굽기 21장. 또 이것들이 내가 그들 앞에 제시할 법들이다. 만일 내가 히브리 종을 산다면 그로 6년을 섬기도록 하고 7년째에 그로 보상금 없이 자유롭게 내보내라. 만일 그 혼자서 왔으면 그 혼자로 그로 나가게 할 것이나 만일 그가 한 아내의 남편이면 그러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또 그 여자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아내의 아이들은 그 여자의 주인에게 속하며 또 그는 혼자서 나갈 것이다. 또 만일 그 종이 분명히 말하여 내가 내 주인, 내 아내, 그리고 내 아이들을 사랑하여 내가 자유롭게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의 주인은 그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며 또 그를 문이나 문기둥으로 가까이 데려가서 또 그의 주인은 그의 귀를 송곳으로 구멍을 뚫을 것이며 그를 영원히 섬길 것이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 여자는 남자 종들이 나가는 것 같이 나갈 수가 없다. 만일 그 여자가 자기 주인의 눈에서 좋아 보이지 않고 그가 그 여자를 확정하지 않았으면 그 여자를 대속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 여자에게 그 배신하는 행동으로 그 여자를 외국 백성에게 팔 권리가 없다. 또 만일 그가 자기 아들에게 그 여자를 아내로 확정하였으면 딸들의 법에 따라서 그는 그 여자에게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면 그 여자의 식량과 그 여자의 의복 그리고 그 여자와 성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또 만일 이 세 가지를 그 여자에게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여자는 보상금 없이 돈 내지 않고 나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때려서 그리고 그가 죽으면 그도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또 만일 그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지 않으며 또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일어나게 한 것이면 그러면 그가 거기서 도망갈 수 있는 한 장소를 지정해 줄 것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화가 나서 열받아 그를 계교로 살인하려고 하면 너는 죽이기 위해서 내 재단으로부터 그를 끌어내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을 유괴하고 또 그를 팔아서 그래서 그의 손에서 그가 발견되면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또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사람들이 싸움을 하여 또 한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돌이나 혹은 주먹으로 쳤는데 그러나 그가 죽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가 침상에 누웠으나 만일 그가 일어나서 또 그가 자기 지팡이로 걸으면 또 그 친자는 면제를 받을 것이며 단지 그의 멈춘 기간에 주어야 하며 또 반드시 치료해 주어야 한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종이나 그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렸는데 그가 그의 손에서 죽었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하루나 이틀을 살아있으면 그는 형벌을 받지 않고 단지 그는 그의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 또 만일 사람들이 싸워서 임산부를 쳐서 그 아기가 유산되었으나 치명상이 없으면 반드시 보상해야 할 것이니 그 여자의 남편이 그에게 요청한 만큼 그리고 재판관이 결정한 대로이다. 그러나 만일 치명상이 있으면 그러면 너는 생명에 대하여 생명을, 눈에 대하여 눈을, 이에 대하여 이를, 손에 대하여 손을, 발에 대해서는 발을, 화상에 대하여 화상을, 상처에 대하여 상처를, 배임에는 배임으로 할 것이라. 그리고 만일 사람이 그의 종의 눈이나 그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또 그것을 다치게 했으면 그는 그의 눈에 대하여 그를 자유롭게 내보낼 것이라. 또 만일 그가 그의 종의 이나 그의 여종의 이를 부수면 그는 그의 이에 대하여 그를 자유롭게 내보낼 것이라. 또 만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하며 또 그것의 고기는 먹어져서는 안 되고 또 그 소의 주인은 무죄할 것이다. 또 만일 어떤 소가 전에도 받은 것이 또 그 주인에게 알게 되었었는데 그래도 그 주인이 그것을 간수하지 않아서 또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하고 또 그 주인도 죽어야 한다. 만일 그에게 배상금이 부과되었으면 그러면 그는 그의 생명의 구속을 위하여 그에게 부과된 모든 것 같이 줄 것이라. 혹시 아들이나 딸을 그것이 받았다면 이 법대로 그 주인에게 시행될 것이라. 만일 소가 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는 30 쉐켈을 그의 주인에게 줄 것이며 또 그 소는 돌에 쳐 죽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았거나 어느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나서 그것을 덮지 않아서 또 거기에 소나 나귀가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은 보상할 것이며 또 그 주인에게 은으로 지불할 것이며 또 그 죽은 것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상처를 내서 그래서 그것이 죽으면 그러면 그들은 살아있는 소를 팔 것이며 또 그들은 그 은을 나눌 것이며 그리고 또한 죽은 소도 나눠야 할 것이다. 혹은 그 소가 전에도 받은 것이 알려졌고 또 그 주인이 그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주인은 소에 대하여 소로 반드시 보상할 것이라. 그리고 죽은 것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